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면 이제 굶게 되고요. 참 힘들게 되는데 그 이삭이 어떻게 이 기근의 때를 잘 지냈을까? 잘 지내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 받았습니다. 이때 기근이 이제 얼마나 심각한 기근인가 하면 그 아브라함 때 가나안의 1차 기근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삭은 한 70년 후에 기근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10년이 아니라 한 70년, 한 시대를 뛰어넘어서 찾아오는 그런 큰 기근이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삭은 그러면 이제 애굽으로 가야지 양식을 구한다 해서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가지 마라, 여기 머무러라 해서 예, 머물고 이제 농사하고 또 그냥 일상적인 목축을 했더니 예, 그 해에 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가 하면 오늘 읽은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변 얻었고, 백변하고 하는 것은 그 농사의 소출 중에서 최대치를 말하죠. 예, 30배, 60배, 100배 그럽니다. 예,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래서 부자가 되는데 대부자, 큰 부자가 됐다. 굉장히 특별하죠. 부자는 많지만은 거부는 많지 않거든요. 자,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그래서 목축에도 굉장히 번창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야, 이게 대단하네. 굉장히 큰 거네. 그걸 이제 감동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아, 우리도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백배라고 하는 것은 소출의 최대치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과 소가 떼를 이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을 한 거죠. 예, 둘 사업이 다 잘 된 거예요. 농사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축도 잘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더 특이한 점은 뭐냐면 둘 다 잘하는 재주는 사실 없거든요. 예, 농사도 하고 바다 고기도 잡고 이런 거 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 유목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도 차라리 목축이 더 익숙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농사를 지었거든요. 농사는 정착을 해서 이렇게 오랜 기간 활동을 해야지 얻는 게 농사예요. 그러니까 이 농사에는 익숙하지 않은 거죠. 농사는 어떻게 보면 초보자입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소출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점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으로 보면 이제 기근이 들어서 피난길에 가다가 그러면 여기서 농사 짓자 해서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주변의 환경이나 또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주시는 그런 축복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더군다나 이제 여기는 지금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는 여러 족속들이 살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피난길에 머무는 데는 블레셋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랄 지방입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블레셋 사람의 틈바구니 속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나 협력이 없어요. 우리가 뭐 안 되면은 시골 가서 농사나 짓는다는데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배워야 되는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서 배우는 거죠. 협력을 해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시기에서 쫓아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호적이거나 도움을 주는 형편도 아니다. 그러니까는 축복받을 상황이나 조건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대의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예, 기근의 때다. 우리가 좀 실패했다. 안 된다. 그래도 우리는 기죽어요. 일단에. 예, 기죽으면 뭐냐면 할 것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야 되는데 한 두세 번 넘어지면 그냥 풀 죽어서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주심으로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복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요. 예, 저녁에 이제 등만 더 하면 자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식탁에 앉기만 하면은 식욕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건강해요.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오늘은 뭘 할까? 그래가지고 좀 신나는 일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건강치 않은 사람은 뭐냐면 밤에 잠 못 자요. 그 다음에 밥상에 앉으면은 밥 먹기 싫어요. 그 다음에 일하려고 하면은 이런 거 해서 뭐 하나 해도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에 짓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근의 때가 오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 우리가 여기를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잘 될 때는 생각할 거 없어요. 잘 되기 때문에. 근데 안 될 때에는 더 이제 우리가 내 몸에 병이 있으면 병이 있는 사람은 관리를 잘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골고리 80이라고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기근의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복 안 주면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펴야 되겠죠. 신명기 28장이 축복의 장입니다.
거기 보니까 예,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4절에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5절에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게 이제 예,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펴놓고 항상 읽어야 돼요. 언제요? 기근의 때. 내가 더 생활이 어려워서 피난 가야 되겠다. 우리 가족이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굉장히 위기가 왔다라고 할 때 신명기 28장을 자꾸만 읽어야 돼. 읽다 보면 뭐냐면 이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암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배부르게 채워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채우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부자 될 수 있다. 나는 넉넉할 수 있다. 그거를 먼저 채워야지 그 다음에 생활에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사 양이 7천이고 그 다음에 낙타가 3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가 1000이고 그 다음에 암나귀가 500이고 그 다음에 일하는 종들이 심이 많았다 했거든요. 야,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네. 근데 욥이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다시 복을 받잖아요. 갑절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갑절로 복을 주시는 분이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영의 양식을 먹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배고플 때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신다. 그런 거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걸로 우리가 가득가득 채워야 되겠죠.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이제 그물 던져서 고기 잡는데 헛수고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물을 걷어가지고 집에 오는데 예수님께서 야, 집에 가지 말고 다시 바다로 가라고. 왜 갑니까? 했더니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고. 깊은 데는 고기가 다 사라져서 없는데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정말 그 헛수고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힐 수가 있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 40년 동안을 이렇게 방황하고 다녔는데 그때 새벽 이슬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40년 동안에 한 200만 되는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먹었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근의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배불러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충분히 양식을 주실 수 있다. 예, 그런 믿음으로 채워야지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때 복을 주신다 그랬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12절에 보니까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변을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잘못하면은 종자도 못 거둡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백배가 되는 거예요. 복을 주심으로. 그 다음에 또 양과 소가 떼를 이루는데 하나님 복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뭐예요? 기근의 때 그 양과 소도 굶어 죽어요. 함께 사람들과 함께.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번창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잖아. 그게 하나님의 복주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복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복을 줬잖아. 그러니까 너는 받기만 해. 알겠어요. 나는 받기만 할게요. 그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이삭이 재빠르게 살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가야 돼. 그리고 애굽으로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서 그럽니다. 2절 말씀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했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네. 내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안 와요. 그 다음에 내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기도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뭐 내가 믿는 거고 뭐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미끄럼 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멈춰 그러면은 거기 멈추는 게 첫째입니다. 애굽으로 가면 안 돼. 그러면 애굽으로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그럴 때 여기 있어. 여기 가나안 땅에 있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잖아. 여기 있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이 땅에 거하게 될 때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가 하면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거류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일정 기간 머무는 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다. 그런데 이 땅을 다 준대요. 그러면 지금 이삭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뭡니까? 기근으로서 오늘 먹을 양식과 또 식구들을 거느리고 살아야 되는데
가족에 대한 책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대. 땅이라고 하는 얘기는 먹을 게 아니잖아요. 근데 땅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먹을 수 있는 기업이잖아요, 기업. 근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본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삭은 먹고 사는 거 밥 한 그릇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 전부 다 너에게 준다 이랬어. 그러니까는 먹는 건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뿌리를 내리고 이 땅을 주인이 돼서 차지해가지고 마음껏 경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까지 책임질 테니까 먹는 거 가지고 애국갈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실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은 굶으면 죽는다라고 위기의식이 있어요. 그게 생존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봐라, 하늘의 별,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는 네가 지금 굶어 죽지 않아. 네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아. 뿐만 아니라 가족이 번창하게 되고 자손들이 번창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대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가정이 번성하는 가정이 되도록 할 거야 라고 이삭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굽으로 갈 이유가 없죠. 여기 있기만 하면 땅도 네 거가 되고 자손들도 번창하게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분량이 많은가 하면은 4절 하반부에 이랬습니다.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이유입니다. 네 자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삭의 그 자손들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온 세계가 이삭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지 마. 다시 말하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떠나지 마라. 하나님 품 안에 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있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좀 있어 봐. 그렇게 될 거야. 이게 이제 이삭이 축복을 받게 된 근본 그 비밀이에요. 비결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삭에게 이런 복을 준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앞도 뒤도 없이 이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앞도 뒤도 없이 하나님이 나 그런 적 없는데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문서에 도장이 찍힌 그러한 복주심에 대한 약속이 되겠어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이쁘게 봐서 도장 찍느냐. 이삭 때문에 도장 찍은 건 아니라죠. 너 때문에 내가 복을 주는 건 아니고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복주기로 약속한 게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은 계약문서에 근거해서 너에게 주는 복이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성과 그 다음에 이제 문서로 보장된 보장성이 확실한 그런 복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받으면 되는 거야. 이 땅에 살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계약을 맺고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가.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복인데요. 1절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지금 갈대아우로 살고 있거든요. 여기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잘 사는 동네예요. 근데 여기를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가나안 땅이 되는데, 육신적으로 비교하면 가나안 땅은 굉장히 착박하고 살기 어려운 땅입니다. 근데 그 땅으로 가라. 약속이 있습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큰 민족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 혼자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도 없는데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자손들이 번창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 어마어마한 복이죠. 그러니까 갈대아우르에서 거기서 머물 생각이 없는 거죠. 떠나라니까 떠나는 거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랬죠. 그래서 이름 창대하게 된다는 얘기 뭐냐면 전 세계 제일 유명한 거야.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 되는 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아브라함이 이름을 창대케 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다는 얘기는 복의 근원, 모든 복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소산하게 돼서 전 세계를 퍼전하게 되는,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이삭은 누구예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근이 오니까는 당황해가지고 애굽으로 가까 그러는데 가지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너에게 줄 거야. 너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견디면서 살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이삭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은 야곱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은 다윗에게, 또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은 나중에 이제 흘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고라고 하는 얘기는
어디 가서 복을 받을까? 이렇게 번지수가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복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 보장성이 불분명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 주시는 분 앞에서 복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거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짓게 되면 어디 가서 집을 짓습니까? 남향이 좋아요? 북향이 좋아요? 남향이 좋다 하죠. 오늘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에어컨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는데도 별로 이 온도가 안 떨어져요. 너무나 바깥 공기 뜨거워가지고 폭염이 와가지고. 그러니까는 남향이 되면은 비교적 해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게 서양이 되거나 이런 집은 늦게까지 해가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값이 비싼 이유가 있어요. 남향이 되면. 그럼 바람이 잘 들면요. 굉장히 시원해요. 옛날 집들이 에어컨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람이 싹 들어오게 집을 짓잖아. 한옥 질 때. 그러면은 견딜만 해요. 근데 지금 막 50층, 100층 올라가 있는데 그 창문을 못 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에 살면 안 됩니다. 창문은 뭐, 바람이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좋은 환경 가운데 살면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찍은 집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게 복받는 비결이야. 그런데 복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라고 뭐 안 가고 쓰라고 하면 뭐 안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옛날에 TV 프로그램 중에 보면 웃음은 복에 와요. 이런 거 있었어. 초창기에 사람들이 어디 뭐 웃을 일이 없으니까 웃음은 복에 와요. 해가지고 막 이주일이 나와가지고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웃잖아. 진짜 못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을 그게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웃음은 복받는다고 거기까지 알려줬거든요. 더 이상은 안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이 계약 문서 도장 찍은 거에 대해서 이것 가지고 우리가 쓰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삭하고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야곱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이. 근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인데요.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이게 보장이 있는데 그런데 계약은 갱신이 되는 거예요. 계약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 복의 언약이 갱신된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그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거다 그랬잖아요. 그건 내가 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로 흘림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죄는 어린 양으로서 다 속죄함을 받게 돼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잃었던 생명을 찾게 되고 잃었던 복을 얻게 된다. 나 때문에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 언약을 이 계약을 네가 믿으면은 너는 혜택을 받게 될 거야.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계약에 있어서 최종 완결판입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데 사실은 성경이라는 얘기는 의미 없는 말이고요.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성경이라 해요. 그러면 구약은 뭐냐면 오래된 언약이고 신약은 뭐냐면 새로운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최종적인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혜택,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그 언약의 혜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등등 이렇게 했는데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흉년이죠. 지금 이삭이 겪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못 살겠으니까 애굽으로 가서라도 양식을 얻고 생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환난이죠. 환난, 기근, 어떨 때는 칼 이런 게 막 들어오거든요 우리한테.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계약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붙들고 쓰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서는 거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 다시 한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라도 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놔서 죽기까지 하는 건 제일 큰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무엇에 대해서 아까워서 못 줄 게 있겠는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야 되고 이거는 계약이란 말입니다. 이 계약은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신실하게 이행이 되는 확실한 보장이 있는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다 혹은 피난 가야 되겠는데 뭐 살 길이 없으니까 어디 이사라도 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라고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데 죽기는 왜 죽나?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 죄사함 받게 되는데 나는 지금 배고픈데 죄사함 받아서 뭐한데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숨 내놓는 게 피 흘려 죽으심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비결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을 화해시키는 비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계약문서인데 이 계약문서에 담겨있는 모든 혜택의 보장성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 보잖아요. 보험에서 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험 열심히 넣는 게 아니라 보험의 혜택을 누릴 때 뭐가 있는가 봐야 돼. 깡통 보험이면 할 필요 없는 거야. 싸구려 보험이 있겠죠. 한 달에 10,000원 넣으면 너 평생에 너의 책임이다. 그런 보험이 있을까? 보험에서는 뭐 먹고 살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혜택이 뭔가를 보고 혜택을 누릴 줄 알아야 되거든. 내가 통장에 내 돈이 있는가는 내가 눈으로 가서 확인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통장에 잔고가 많네 그러면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뭐 내 거 많은데 뭘 걱정을 해. 내가 막 땅 문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일산 땅이 다 내 거야. 옛날에는 그랬어. 옛날에는. 지금 비싸지만은. 그러면 그건 내 거면 내가 평생에 뭐 누가 이거 땅을 파가겠어요. 뭐 업어가겠어요. 그냥 있으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얘기는 배고픈데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얻어맞아서 눈물 날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그냥 그거나 쳐다보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어떤 도덕성이나 혹은 우리에게 어떤 감정적인 뭔가를 촉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너무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그런 어떤 이게 겉모양이 어떤 걸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다 내놨는데 뭐 아까워 너 말해봐 내가 다 줄게 그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 그럼 뭐죠? 배고플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어디 가면 밥 줍니까? 병들면 어떻게 돼요? 병원 가서 못 고친다고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세상에 실패했잖아요. 실패하면 잊혀지는 거예요. 금메달 때도 잊혀지는데 실패한 사람은 누가 기억합니까? 그때마다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제적으로 주는 보장하고 있는 혜택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붙드는 거죠. 그것은 원래 우리에게 약속된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애굽으로 안 가고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그러니까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다 하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믿고. 그러니까 그게 주는 거예요. 그걸 받게 된 거예요. 기근의 때에도. 그래서 이게 하나님 복 주시고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을 받으면 되는데 걷어차는 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데 이 감동의 등급이 있습니다. 올림픽 하잖아요 지금. 금메달 따면 와 정말 잘했네라고 해서 우리가 감동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받는 게 주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나한테 좀 이렇게 친절하게 해서 뭐 안녕하세요 뭐 오늘 날도 더운데 뭐 건강하게 지내서 이런 데 감동 엄청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감동 안 받아도 똑같아. 뭐 날도 없고 너나도 없고 다 똑같은 거지 무슨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입으로 말하는데 우리 감동받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요. 그 말은요. 그냥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입니다. 말 안 한다 해가지고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한다고 해서 자꾸만 이렇게 입 여는 사람은요. 여기 사기치려고 하는 거 이렇게 좀 조심하셔야 돼. 아셨어? 그리고 뜻없이 우리에게 뭐 주는 거 아니에요. 어서오세요라고 하는 얘기는 네가 오니까 나한테 돈벌이가 돼. 그러니까 어서오세요라고 하는 거지. 우리 집에 와서 뭔가를 해롭게 하면 오지 말아야지. 그 뭐가 그렇게 친절해서 감동을 받냔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게 얼마나 그게 그 서비스 그 비용이 있잖아요. 서비스 비용이 뭐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막 3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디 백화점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서비스 빼고 그냥 싸게 사는 게 나아. 그거 부가세 막 이렇게 서비스 요금 붙여가지고 말이에요. 막 사고. 그렇잖아, 실제로. 감동도 우리가 때에 따라서 적당히 받으시려니까. 내가 뭐 안녕하세요. 내가 기분 좋으니까 그러면 1,000원만 주면 되는지 안녕하세요 말 듣고는 100만 원씩 주고 말이야. 눈 빠지고 그러면 안 되겠네. 삼손이 그랬거든. 삼손이 들릴라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사랑한다니까. 나를 사랑하면은 당신의 비밀을 알려. 그건 안 돼 그랬거든. 그때는 막 나중에 들릴라가 울잖아요. 그게 우는 게 아니라 연기한 거야. 너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너의 비밀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왜 네가 비밀을 말 안 해? 그래가지고는 팔아먹으려고 악어의 눈물이요. 왜 그런데 감동받아요? 가능하냐? 정말 내가 이거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 지금 피신 가야 되느냐? 그럴 때 누구한테 가서 손 내밀겠냐고. 우리에게 계약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장이 확실하게 된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이라니까요. 예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 약속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급을 해가지고 일하면은 시급에 대해서 보상을 받잖아요. 이런 거 돈 받잖아요. 한 시간 일하면. 그러니까 그만큼 감동 받아야 되죠. 왜냐면 일 시켜줬고 돈 줬으니까. 내가 월급을 받게 되면 회사 가서 월급 받는 만큼 충성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생활이 계속해서 보장이 되는 거예요. 고용이. 나는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볼 때 내 인생의 생사와 복이 어디 달려있나 할 때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때 너에게 복을 줄게라고 했으면은 거기다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죠. 뭐가 아까워요? 하나님이 복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하고 하나님 복주심에 대해서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 복주심에 대해서 거기다 번지수를 정해놓고 이사 가면 안 되지. 기다려야 되지.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날 사랑하시는 데인데 여기 좀 감동을 받아봐라. 우리가 부모 사랑이 그래도 제일 크거든요. 그거 우리가 몰라요. 미운 7살이라고 해가지고 막 부모님 막 말 안 듣고 나중에는 사춘기 되면 집도 나가고 막 그럽니다. 나중에는 막 부모하고 원수지간도 되고 그럽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나를 제일 위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했더니 부모지 누구야. 그거를 늦게 깨달아서 그렇지. 바보야. 그걸 빨리 깨달으라고. 빨리 깨달으라고. 그래서 내가 살아보니 그리고 내가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책임지고 나가다 보니 정말 처자식 때문에 짐이 무거울 때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짐이 무거웠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옛날에는 진짜 없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다 고생했잖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지 누가 사랑하냐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얘기인데 돈 벌어주니까 어서 오세요 하는 게 지금 도둑놈 오면 어서 오세요 하겠냐 말이야. 내가 집에 갈 때 부모들이 야 너 돈 벌어주지 않았으면 집 나가서 문 잠근 적이 있냐고 그래 안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으로 보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화해된 하나님의 자녀로 보기 때문에 내가 기근이나 환란에 내가 사랑으로 너희를 다 덮어서 내가 완전 책임질게 라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붙들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할 일이 뭐냐? 할 일이 있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복을 받는데 우리가 최소한으로 할 일이 있는데 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변 얻었고 농사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아 기근이 들었으니까 이거는 뭐 종자라도 아껴야지 그건 농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했어요. 농사를 했어요. 그 다음 뭐예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그러면 목장을 돌봤어요 안 돌봤어요? 돌봤죠. 어디 가면 풀이 있을까? 어디 가면 물이 있을까? 정말 기근의 때니까 더 신경을 쓰고 더 열심히 목축을 했겠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거를 노동에 대한 대가라고 보면 안 돼요. 농사도 했고 목축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하던 일을 기근이 들거나 말거나 할 만큼은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으려고 할 때 우리가 특별한 재능이 있을 수 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막 꿈을 해석하는 그런 게 있었고 요셉에게도 꿈을 해석하는 그런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 그러니까는 막 굉장히 높임을 받고 세상 말로 큰 복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특별한 재능도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복을 주시느냐? 이것은 우리가 비상한 재주가 있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해서 다른 사람 자잖아. 나는 안 자. 내가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복신자였기 때문에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일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하는 거를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에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를 주셨어요. 그럼 나가서 뭐 했습니까? 그냥 만나가 내려오니까 걷었어요. 근데 늦게 나가면 해가 떠가지고 다 없어져. 안 나가면은 없어지는 거야. 그럼 나가서 만나를 걷었다는 얘기는 재능이 특별한 재능입니까? 무슨 올림픽 금메달감입니까? 하나도 아니에요. 그러고 가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느냐? 걷었는데 무슨 노동을 했어요? 아니면 삽질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걷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 하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가서 곡식을 거두듯이 만나를 거두어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양식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근의 때에도 실패와 또 이런 굉장히 안 좋은 때에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못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걸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이것도 안 해. 믿음으로 하는 거야 그냥.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는다고 애를 썼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뜬 다음에 예수님 만나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니까 알겠어요. 감 그물 던졌다고. 그러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는데 베드로가 한 노동이 뭐예요? 그물을 두 번 던졌어요. 세 번 던졌어요. 한 번 던졌어. 그럼 어젯밤에는 얼마나 던졌어요? 100번 더 던졌어. 어젯밤에는 100번도 그물을 던졌다가 올렸다가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야?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믿고 한 번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고 잡혔잖아. 노동을 안 하는 건 아니죠. 가만히 있는데 바다에 있는 고기가 지금 육지로 올라올 이유는 없잖아요. 가서 건져 올려야 되잖아요. 건져 올리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진 거라니까. 내 재주나 내 노동의 그 대가가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건 네가 믿으니까 내가 믿는 대로 줄게라고 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새벽에 만나가 내리니까 가서 거두란 말이야. 거두는 걸 해야 되죠. 새벽에 나가서 그것도 안 합니까? 왜 합니까 그거를? 내가 막 눈치가 빨라가지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데 말이야 새로운 막 사업을 구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대박을 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걸 하는 거야. 그런데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약속의 복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5천 명 먹이셨어요. 재료가 뭐예요? 한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그럼 하나의 도시락으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제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예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가진 게 뭐냐니까 뭐 애가 먹다가 남은 도시락 하나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가져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가지고 축복기도 하시잖아. 감사기도 하잖아요. 식사기도 하시잖아요. 그때 5,000명 먹었잖아. 그럼 제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냥 도시락 들고 간 거예요. 도시락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하나도 안 무거워요. 그냥 한 아이가 먹는 도시락인 거예요. 특별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특별하게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셔가지고 그것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축복의 도시락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도시락 들고 가면 되는 거야. 우리가 하는 일은 했던 대로 가서 그물을 한 번만 더 던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던 일은 뭐냐면 농사하는 대로 가서 씨 뿌리고 농사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하는 일은 목장 가가지고 양들 돌보고 야 여기 풀 없으니까 저기로 가자라 해서 조금만 이동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에 복이 있으면 그 복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대로 우리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나에게 비상한 재주가 있거나 나에게 특별한 열심이 있거나 그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도록 부어주시는 복, 그거가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예배드린데 말고 저 밑에 있을 때 한 300평 되는 그런 예배당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을 때가 언젠가면 97년도 그 IMF 때 한참 12월 그때 저 한 네 달 만에 다 지었거든요. 그때 건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지었기 때문에 빨리 지었어요. 근데 그때 IMF 한참인데 그랬다니까요. IMF인데 무슨 교회를 건축합니까? 아니 건축도 건축 나름이지. 건축도 건축 나름이지. 그래가지고는 그거 어떻게 짓게 됐냐면은 여기 지금 큰 마을이 엄청나게 큰 마을인데요. 동네 이름이 큽니다. 근데 그때 IMF 때 이 현장 다 서 있었어요. 현장이 안 돌아가서 서 있었어요. 외환 위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막 이렇게 할당을 줬잖아요. 큰 그 아파트 회사에다가 니들이 책임지라 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뭐 현대 대림이 됐잖아요. 그 현대 대림이 나중에 강제로 인수 맡으라 해가지고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마감만 거기서 한 건데 원래는 경성이라는 아파트 짓는 회사가 있어. 거기 아파트 이름이 큰 마을이야. 큰 빌리지야. 근데 그거를 이제 떼가지고 현대 대림 이렇게 해놔서 해놨다고. 거기 일하는 그, 내가 가서 말했죠. 교회 좀 지어주려고 그랬더니 아시죠, 그죠? 예, 무슨 너무 요만한 교회를, 300평 되는 교회를 뭐라고 짓냐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하도급 하는 그 밑에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 얘기했다니까. 그래서 거기 갔더니 자기들도 이제 IMF 때 현장에 다 쉬게 되니까 월급은 다 나가야 되고 회사를 생존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지어준다고. 그러니까 이익을 안 보고도 지어준다고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와서 지었어요 그때. 근데 그런 회사도 개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회사예요. 그래서 그때 뚝딱 해가지고 그걸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봐라 IMF 때 네가 무슨 교회를 지어? 정신 나갔냐 그랬더니 IMF 때 교회 짓고도 남더라고. 짓고도 남더라고. 예, 그랬어요. 그랬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는 우리가 기회를 잘 몰라요. 우리가 여기 지을 때는 또 저 2007년도에 그 미국의 서브프라임 그래가지고 또 굉장히 경제적으로 그 충격이 왔어요. 그래서 막 어려웠는데 그때 현장이 또 막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철근값이 천정부지로 막 올랐어요. 얼마 사이에. 근데 우리는 골조공사 딱 하고 나니까 이렇게 막 올라가지고 그냥 원래 계약한 대로 가버렸어. 근데 그냥 한두 달, 석 달 늦은 데는 다 서버렸어요. 철근을 못 사니까 돈 더 내라고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면 하는 거예요. 하는 거면 하는 겁니다. 교회도 여기 처음에 설계를 딱 넣을 때는 여기 파일을 박아야 된다고 집안이 좀 그리 튼튼한 집안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여기 아파트들 주변에 전부 다 파일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했는데 땅을 이렇게 파보니까 물도 안 나고 굉장히 좀 견고해요.
그래서 그냥 파일 안 하고 매트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아무 말 안 하더라고. 그래서 돈 안 들어갔으니까 돈 내놔라 해가지고 찾아냈어요. 땅바닥 파가지고 물구덩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의외로 이게 막 물이 나거나 지반이 약하면은 보강하는 게 돈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하는 거를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 이게 어려운 때 뭐가 잘 되려고 그러면 내가 막 엄청나게 재주를 부리고 엄청나게 뭐를 찾아가지고 막 뭐 성공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강박관념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굉장히 평범해요. 새벽에 나가서 거두면 있지만은 잠자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어? 그럼 그렇게 해봐. 내가 일상적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복으로 돌아오는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시각장애인 강영우 박사가 굉장히 성공했다. 그리고 전도자가 돼가지고 많은 위로와 그런 그 간증을 많이 해서 은혜를 끼쳤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유명해지게 될 때 그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빛은 내 가슴이라고 하는 간증 책을 하나 내죠. 그 이 책이 원래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이 고등학교 다니는데 거기가 명문학교라.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백악관에 부시 대통령 부자 아버지 부시 때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 이렇게 뭐 차관보로 발탁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돼버린 거야. 근데 그게 뭐 아들이 아니었으면은 그리고 또 뭐 거기 학교 선생님이 별로 관심 없었으면 무슨 이런 걸 쪽으로 해서 갖다 버렸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지?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대통령 손에까지 가게 되는지 그리고 거기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 좀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알려지게 되니까 막 우리나라에서 막 드라마 있잖아요. 그 안재욱인가? 처음에 막 그 연기할 때 그거로 해서 막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막 특별 드라마 하고 그다음에 막 간증 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불러야지 가는 거지. 근데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있는데 어떤 기회를 사용해가지고 우리에게 복 주실 건가는 하나님의 몫이라니까. 우리는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만들게 되면 얼마든지 그렇게 되게 하고 만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노동자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는데 주인 잘못 만나면은 자기가 돈도 못 받고 시큰 일만 하고 때로는 막 그 막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해가지고 형편없이 돼버려요. 근데 진짜 한국에 와서 코리안 드림을 이루고 그 다음에 주인도 잘 만나고 그러면은 자기가 돌아가서 막 사업도 하게 되고 좋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보면 요즘에 그 연예인들 중에 보면 그 연예인이라 전문 연예인이 아니라도 많이 나와서 하잖아요. 종편에도 보면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막 외국인들 중에도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 더 잘하는 사람 있잖아. 근데 옛날에는 주로 백인 위주로 했잖아. 그죠? 한국말 좀 하더라도 백인 위주로 했잖아. 예? 근데 요즘에는 막 흑인들도 보면은 한국말 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막 나와서 막 MC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아프리카에서 온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한국말 잘하는지 정말 사람을 왜 물어보면 안 돼. 예, 말도 그렇게 잘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와가지고 자기가 돈만 번 건 아니죠. 한국말 배우러 왔는데 한국말 배우는 사람 굉장히 많지. 근데 자기가 그런 재능을 가지고 여기서 막 연예인급으로 말이야 인기도 없고 돈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돈으로 준 거거든. 근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인 잘못 만나면은 돈도 못 받고 매맞고 그렇게 상처만 받는 경우도 있는 거고 좋은 주인을 만나거나 혹은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와서 그냥 연예인급으로 인기도 명예도 더 얻게 되고 그러니까 천차만별하다니까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다 하나님께서 예.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에게 온전한 십일조를 너희 온전한 십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여기 양식이라는 건 뭐냐면 그 성전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거기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일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때마다 절기를 지내고 하려고 하면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물품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라는 것은 성전 창고에다가 소산물이라든지 혹은 뭐 소득 11조라든지 이런 걸 갖다 쌓아놔야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쓰는 겁니다. 창고입니다. 창고. 근데 그게 비어버린 거야.
왜냐하면은 예배드리는데 관심 없고 성전 유지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 도망가고 그 다음에 막 성전에 거무줄 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하는 얘기는 반드시 부어주시는데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이런데 감동을 받아야 돼. 이런데 하늘 문을 여시는가? 하늘 문 너무 여는 게 너무 덥잖아. 예? 하늘 문을 막 열면은 막 비가 오잖아요. 여름에. 그럼 농사가 되잖아. 이거 하늘 문을 여시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틀어 막아버리면은 너무나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막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그런 말 있으면 다 채운다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하늘에 닿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감동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기근할 때에도 이렇게 주실 수 있는가?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가서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지금 한 번 더 던져보라고. 너희들이 집에 먹을 거는 쌓아놨는데 성전에 필요한 거 창고가 텅텅 비어서 금지를 치는데 그거 되겠냐고 그것도 쌓으라고. 이게 못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근이 들었다고 겁먹지 말고 씨 뿌리고 한번 해보라고. 뭐 씨 뿌리고 농사를 지었지 뭐 지금 이삭이 막 새로운 막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막 회사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안 그러니까 그냥 하던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다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니까 그리 될 줄로 믿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매맞을 때 예수님 매맞았으니까 나도 매맞아요.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죄사함 받으면 죄사함은 받았는데 나는 배고파요. 나는 병들었어요. 어디 가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약속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대로 우리가 가져가서 쓰면 되는 거예요. 배고프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으세요. 아멘. 우리 가족이 흔들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됐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으세요. 아멘. 내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시니까 무엇을 더 아끼겠냐고. 야 바보들아, 내 아들을 내어줬는데 무엇을 더 아끼겠냐고.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한 시간 알바하기 위해서는 가서 줄 서가지고 열심히 하지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썩을 곳이 없도록 복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너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특별한 노력이나 특별한 재주를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람 만났을 때도 부부간에 잘 만나면 진짜 행복하죠. 그 인간은 어떻게 알아요? 마음 바뀌고 딴소리 하게 되면요. 혼자 사는 맛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갔잖아요. 근데 뭐 별거 아닌 직장 같은데 평생 나한테 잘해주고 회사가 유지가 되고 있으면 그런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막 100대1을 뚫고 200대1을 뚫고 들어갔는데 사람 괴롭히는 거야. 못 살겠는 거야. 그래서 한때 지금 뭐야 게임하는 회사라든지 IT 막 잘 나갈 때 2, 3년만 자더라도 막 1억이 모자랍니까 막 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거기 좀 다 잘랐어 없어. 그냥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직장인이 됐을 때 직장이 어떻게 될지 사실 내가 모르는 거고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에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살아가지만 못난 소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자식 중에도 뭐 못난 놈이 나중에 효도하고 그럽니다. 투자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10억 없으면 유학 보내지 말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막 돈 들여서 갖고 놨더니 돌아와서 하는 게 뭡니까? 하는 게 없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일터를 가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름으로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가?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해라. 배고파도 십자가요, 병들어도 십자가요, 외면당해도 십자가요, 실패해도 십자가요. 내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 붙들고 일어서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 만큼 약속하신 복을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삭처럼 기근의 때에도 복받는 사람들 되기 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